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안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태안군 김종혁 전력사업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 태안군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그 핵심 전략 과제 추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인데요. 해양추위 시범센터 본격 추진, 또 해안 케이블카 설치, UV랜드 조성 사업, 또 가족 복합 커뮤니티센터 스컬링, 또 추하루 집단 군락지 조성 등 5대 핵심 전략 과제 추진 계획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해양 치유 시범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최근 관련 법이 통과된 걸로 아는데요. 사업 추진 계획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그 해양 치유 시범 사업은 올해 초 해양 치유법이 제정안이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해양 수산부가 해양 치유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 해양 치유 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올해 해양 치유 사업 그 조기 정착을 위해서 군비 2억 원을 들여 해양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해양 산업 활성화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해양 치유 시범센터 기본 및 실시설비의 용역을 추진하는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총 사업비 34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해양 치유 시범센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태안 해안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데요. 신진도 1원에 들어설 거라고 하죠. 예, 신진도 1원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려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진도리 국립 태안 해안 그 유물 전시관부터 부엌도 구간 또 연장 그 1.78km 규모의 해안 케이블카는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선정된 그 민간 사업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 실시 설계 착수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군은 태안 해안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통해 신진도 일대의 아름다운 바다와 인근 안흥성, 국립 태안 해양 유물 전시관 등의 역사 유적, 또 유람선 관광 등을 연계해 안흥항 지역을 태안 중부권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전략 과제는 UV랜드 조성 사업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예, 그 태안 UV랜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드론 등을 활용한 국내 유일의 무인 조종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태안 UV랜드는 그 남면 양자묵리 일원에 11만 5,703평방미터의 부지에 총 95억 원을 들여서 드론 스쿨, 레이싱 서킷, 이착륙장, 무인 조종 멀티센터 등 드론 및 원격 제어 비행기 자동차의 무인 조종 교육 공간 또 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올해 그 현대 도시개발과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토목 및 건축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고 하죠. 예, 저출산 등그 각종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그 다양한 체험, 교육,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족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그총 사업비는 232억 원을 들여서 태안의 복문리 일원에 6,103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그 가족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올해 건물에 대한 공유자산 심의와 군의회 공유자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 설계 및 일상 감사 등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초에는 착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하류 집단 군락지 조성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될까요? 예, 태안 그 관광 브랜드인 꽃과 바다의 이미지화를 위해서 군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읍면별로 품종을 차별화한 초하류 집단 군락지를 유휴지에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후 꽃지도를 제작해 군 홈페이지 및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핵심 전략 사업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예, 우리 태안군은 그 5대 핵심 전략 사업을 추진을 해서 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해서
태안군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더잘 사는 태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태안군 김종혁 전략사업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